인간이 죽었다. 죽었다.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죽으면 땅에 묻혀요. 그렇죠? 또는 화장을 해서 재가 돼버려. 인간이 탁 죽어버리면 인간은 본래 뭐였으니까? 흙이었으니까 본래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봅시다. 너는 하나님이 그 아담, 그 에덴의 동산에 있는 인간 보고 그래요. 너는 무엇이니? 나는 흙이야. 여러분 다 흙이야. 너는 흙이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흙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무엇이다? 너는 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흙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본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만들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아닌 많은 가르침들은 우리 인간이 그냥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라 가르쳐요? 너희들은 본래 뭐였다? 성경은 본래부터 흙이라 그러고 너희들은 없는 존재야. 그렇죠?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는 말은 없는 것을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회설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걸 있게 만들었다는 가르침에 반대하는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는 너이기 전에 뭐였어? 소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본래 혼인데. 혼이 본래 있어서 그게 너야. 그런데 혼에다가 몸으로 옷만 입혀줬어. 그래서 그 몸은 흙인데 그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무엇이? 혼이. 혼은 그냥 살아있다. 그래서 너는 흙이 아니고 너는 무엇이다? 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가르침이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너는 혼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창조했다는 거는, 자, 내가 이거 컴퓨터를 만들었다면, 이 컴퓨터는 뭐요? 없었다. 없는 거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드디어 있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저도 성경을 보기 전에는 인간은 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귀신. 죽으면 그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에 떠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본래부터 흙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 하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이 허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걸 작동시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돼. 이 컴퓨터에도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도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도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이, 저기도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 있는 기계들 전부 다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면 살아있고, 전기가 나가면 뭐예요? 죽었어. 전기가 혼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기는 전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전자기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울진에서 온다고, 울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핸드폰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 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울진에서부터 오는 전기를 받은 핸드폰일 뿐이야. 그 핸드폰이 이상구가 가진 핸드폰에 혼이 따로 있고 또 핸드폰에 혼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핸드폰처럼 그 생명이 오는 곳은 울진이 아닌 어디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 남는 거는 이거 뭐밖에 없다? 흙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거야.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으시니 그 결과가 산 사람이 되었다. 자, 이 생기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것을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생명이라고 불러. 이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뭐예요? 사랑이라.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혼은 어디 있죠? 혼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혼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혼은 여기에 끼일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의 핸드폰하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전파, 신호가 들어와. 신호는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KT에서 오는 거야? SK에서 오는 거하고 LG에서 오는 거하고.
그 핸드폰마다 따로 뭐 어떤 핸드폰 고유의 정신이란 건 없죠. 그러면 혼이란 게 뭐냐? 우리가 혼. 혼 또는 뭐라 불러요? 영혼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혼이라고 부르는 건,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혼이면 혼이지, 영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영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죠? 근데 혼은 무슨 말이냐? 자,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들어서 몸을 만드는데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가면 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유전자를 각양각색으로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꼭 같이 만들면 우리 하나도 재미없어. 왜? 그 다 똑같은 쌍둥이들이 그렇죠? 그럼 누가 누군지 누가 어떻게 알아? 아무 재미도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꽃이 각양각색의 꽃이듯이 인간도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도록 뭐를 다르게 창조했어요? 유전자를. 그래서 그 유전자에다가 같은 생기를 탁 불어넣었을 때 우리 각 사람들의 유전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무엇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징들이 나타나는 그 각각 다른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이상구 유전자를 만들 때 얘는 앞으로 뉴 스타트를 하도록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상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음성을 잘 듣고 결국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상구의 무슨 뭐 특징, 응. 성격상 특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특징? 인격적 특징도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특징들을 총괄한 것이 이상구의 무엇이다? 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상구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그런데 이상구의 가르침, 이상구의 인격, 이상구의 정신, 이상구의 교훈, 이상구의 사상,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남아있다. 그것을 이상구의 혼은 아직도 유튜브에 뭐예요? 살아있다. 이상구의 혼은 아직도 이상구 박사가 쓴 저술한 책을 열어보면 이상구 박사의 정신, 이상구 박사의 혼이 그 책에 담겨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 게 혼이지. 옛날부터 있던 이상구의 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옛날부터 그런 혼을 믿는 사실은 혼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혼, 사람이 딱 죽으면 사람으로부터 뭐가 빠져나간다? 혼이 빠져나가지고 우우우우우 해가지고 구천에 떠도는 혼이거나 혹은 지옥으로
혼이 내려갔거나 천국으로 혼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상구로부터 나간 것은 뭐가 나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나갔다. 그러면 이상구에, 이상구라는 인간은 죽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상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었다. 이 말이야. 믿고 죽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이상구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미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걸 믿고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상구는 일단은 흙으로 뭐예요?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년 후에 다시 오셨다. 할 때 예수님은 이상구를 기억하고 있을까 없을까? 있죠. 저 이상구는 믿고 죽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 오셔가지고 이상구를 본래 옛날에 이상구가 흙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 흙을 다시 이상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재창조. 이상구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든다. 그럴 때 이상구는,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때는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유전자 만든 그대로 창조될 겁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 모두나 이게 다 뭐예요? 유전자들이 전부 뭐예요? 변질돼서 우리가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질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본래 이상구의 유전자를 만들었던 대로 다시 재창조를 하면 그때는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알아볼 수가 뭐예요? 와, 이게 나야? 이런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혼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혼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이 생기, 생명, 또는 뭐예요? 성령, 그렇죠? 을 받아서 형성되는 뭐예요? 형성되는 인격, 사상, 교훈. 이런 것들을 이상구의 혼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빠져나가가지고 지옥을 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믿고 죽었을 때는, 예, 우리는 부활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영, 영생을 하게 되고, 믿지 않고, 난 그게 부활한다. 나는 못 믿겠는데. 그러면 뭐예요? 흙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옥설은 지옥이 뭐 어디에 뭐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의 그 지옥은 뭐가 있어야 형성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네, 내 몸이 죽으면 이상구 몸 속에 있던 뭐예요? 혼이 이상구 몸 속에 있던 것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꾸 그 혼이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회설 이런 거 보면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나는 죽어서 어떻게 소 정도 돼. 소는 사람들이 잘 대접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안 착하고 못되게 살면 나는 뭐로 태어나? 뭐 쥐, 뭐 이 뱀 이런 걸로 태어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런 힌두교적 사상이야. 그런 것을 무속 사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뭐냐면, 우리 각자 안에 그런 죽지 않는 혼이 존재한다. 그럼 그 혼은 언제부터 있는 거냐? 그건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책에도 안 쓰고, 이제 그래서 그런 혼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죽으면, 생기도 빠져나가지만은, 혼도 빠져나가서. 그래서 요즘,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유체 이탈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야. 자, 이상구가 어느 날 수술을 받다가 심장이 멎어서 죽어버렸어. 아시겠죠? 그런 간증을 교회 가면 가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장이 멎어서 죽어버렸어. 딱 죽자 말자 뭐예요? 이제 의사들은 나를 살려보려고 막 심폐술, 소생술을 하고 그러는데 이미 상구는 죽어가지고 상구의 혼이 뭐예요? 몸 밖으로 나왔어. 그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천정에서 내다보니까 의사들이 막 내 가슴에다 대놓고 막 살리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혼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벌써 나왔는데 저 사람들이 아무리 저래봐야 못 살릴 텐데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옆에 어떤 천사가 이상구 씨 나 오늘 당신 데리러 왔어. 그래요? 그 어디로 가는데요? 천국에. 그 대박인데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은 지금 막 이래 샀는데 내 혼, 상구의 혼은 뭐예요? 천사들을 따라 탁 갔다 이 말이에요. 큰 가만 굴을 통과해서 탁 통과하고 나니까 그 굴 밖에 광명한 빛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저기 하얀 수염을 기른 예수님이 서 있고, 그 옆에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서 있고, 그 베드로가 아주 큰 장부를 갖고 있대요. 하늘나라 아직 컴퓨터가 도입이 안 돼가지고 조금 그 디지털로 이렇게 되지 않고 상당히 뒤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상구가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자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이상구입니다. 자네 생일은 언젠가? 1943년 5월 13일입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봐. 자네 생일이 1943년이라고 그랬나? 네. 근데 나를 데리고 온 천사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아. 41년생 이상구 같은 생. 근데 자네가 이게 잘못 데려왔어. 그 천사가 그 41년생은 길 바로 건너편 다른 병원에서 쓰죠. 그래서 이 이상구는 안 돼. 이 이상구는 보니까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지금 이제 75밖에 안 됐는데 왜 데리고 왔어? 얘는 가만 보니까 120살까지 살겠는데.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막 급히 돌아왔어. 그러니까 의사들 아직도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상구 혼이 슉 들어가니까 심장이 팍팍팍 뛰기 시작해. 그거는 뭐하고 혼하고를 혼동한 거예요. 내 혼이 들어가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그 혼이 생기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혼하고 생기하고 지금 혼동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이 극동 지방에 이건 우리의 문화는 철저히 무속 문화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 이 무속 문화,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사상을 자꾸 무속적 배경 안에서 자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무속은 뭐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속은 뭐는 모르고 뭐를 알아요? 생명은 모르고, 생기는 모르고, 혼은 알고냐. 그러니까, 마치 혼이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온 것처럼 내가 살고, 혼이 나가면 뭐예요? 내가 죽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기 주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걸 모르면 이 혼사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의 본질이다. 진선미가 생기의 본질이다라는 진리를 모르면 혼이 있다는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혼 사상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의 존재를 받아들이기가 뭐예요? 아주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 혼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막 헷갈리는 거야. 혼하고 생기하고 막. 드디어 생기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나니까, 혼은 나를 죽고 살게 할 수 있는 생기는 아니고, 나의 뭐예요? 이 생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뭐예요? 특성들. 인격적, 성격적, 그렇죠? 사상적 특성들이 나타나게 해주는 그 특징들을 우리가 혼이라고 부르지, 혼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무속적 개념의 혼을
혼이란 것이 이것이 이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그 혼은 영원한 겁니다.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지옥에 간 혼들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여러분, 안 죽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안 죽고 하나님만이 뭐예요? 영원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영원은.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모든 혼에게도 다 골고루 부여해 놨어. 이거는 누구 사상일까? 이거는 사단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아니래도 우리도 영원하다. 우리도 뭐예요? 영원하다. 우리도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 사단이. 네. 사단이 누구한테 그 말을 했어요? 이브한테, 여자한테.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는 죽을 수 있어요. 언제 죽어요? 피조물이 생기를 어떻게? 거부할 때. 그러면 죽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이 피조물이 인간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거부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뭐를 받아들이면? 조건적 사랑. 사망을 받아들이면 나는 지금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난 생명이 없는 죽은 자고 나는 죽게 돼 있고 나는 흙대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인간이 돼버린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해도 결코 뭐요? 안 죽는다. 그게 사단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 먹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따 먹으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의 나무가 있어. 그 지식의 나무를 우리 통상 우리 한국 사람 기독교인들은 선악과 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란 말은 본래 진짜 명칭이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리고 생명,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과 나무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 지식의 나무를 절대로 먹지를 마라. 먹는 날에는 뭐예요? 너희들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먹으라고 하는 생명과 나무를 등지고 거절하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뭐예요?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는 죽다. 이거는 오늘날 현대의학하고 꼭 같습니다. 현대의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지 뭐예요? 않고 무엇으로 고치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해결이 있어 없어?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병원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고치려고 하는 이 지식의 나무가 만든 현대의학, 이 지식적 의학으로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봐야 뭐예요? 안 되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요? 죽을까? 죽는다라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그것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고 지식만 가져도 너희들은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가 영원하다. 즉 무엇이 그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요?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혼이다. 그러면 그것도 안 죽는다.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혼이나 하나님이나 무슨 급이요? 동급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자기를, 그래서 사단은 자기는 결코 죽지 않는 혼적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어. 왜 죽어? 왜? 나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내가 죽어서 안 죽어서?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먹지 말란 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괜히 그 거짓말 한 게 자기만 뭐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이 되면, 사단은 하나님의 뭐를 부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부인한다. 말입니다. 생명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을 부인하고 그 대신 뭐를 주장한다? 조건적 사랑을 주장한다. 그게 사랑과 하나님의 대결. 그것이 바로 사망과 생명의 대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건적 생각과 무조건적 사랑의 대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 속에 우리 각자의 혼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이때까지 생각했고, 내가 혼이 나가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때까지 생기, 생명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은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아하, 내 몸, 내 속에 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혼 대신에 뭐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예. 네. 그렇죠? 그 생기가 나가버리면, 완전히 나가버리면 나는 죽어. 혼이 나갔다고 죽는 게 아니야. 혼은 나의 정신, 나의 사상, 나의 인격. 그거는 내가 글로서도 나의 정신, 나의 사상, 나의 교훈을 남길 수 있고, 책으로도 남길 수 있고, 유튜브로도 남길 수 있고, 그것이, 그치, 나의 교훈, 인격, 이거를 혼이라고 부르지. 이게 무슨, 이거는 미신이다. 그래서 이 미신을 믿는 사상, 그래서 이 혼이 바로 뭐예요? 생기라고 믿는 사상을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그래. 아세요? 혼 불멸 사상. 그러니까 혼이 불멸해. 혼이 왜 불멸이에요? 혼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혼이 들어오면 나는 살고 혼이 나가면 뭐예요? 죽고. 그럼 하나님의 생기는 뭔데? 그래서 그 혼을 인정하는 사상은 결국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사실을 뭐예요? 거부하는 사상이다. 자,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분들, 저도 아직도 여러분께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거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뭐만 주입시키는 거예요. 생기, 생명, 생명, 생명.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이 흠뻑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 않고, 아, 그러네, 정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냥 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혼이 천당 가는 거,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누가 죽었다. 그러면, 이상구가 오늘 죽었다 합시다.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30년 후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에게는 예수, 남편이 몇 년 동안 죽어 있었어? 30년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상구 본인에게는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인식할까, 안 할까? 전혀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이상구에게는 3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건, 40년 후에 오시건, 1000년 후에 오시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 간격은 이상구에게는 존재해야 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구는 죽었다 하면 160년이 지났을지라도 이상구는 뭐예요? 여러분, 잠 잘 자고 나면 그런 날이 있잖아. 잠들었다 하는데 뭐예요? 아침이야. 근데 그런 잠을 뭐 죽은 듯이 잠 잤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푹 자면 시간 개념 하나도 없어. 아이고, 벌써 아침이야. 눈 딱 감고 뭐예요? 뭐 1초도 안 된 것 같은데. 우리의 죽음이 그런 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50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상구야 일어나라. 그러면 아이고 나 금방 죽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데 이 세상은 벌써 150년이 지나갔어.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을 전혀 겁낼 필요가 뭐예요? 없어. 여러분이 만약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눈 그게 몇백 년이 지나든 상관없이 뭐예요? 죽었다. 아, 나는 저 죽었구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복음을 믿고 당신의 아들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하고 제가 딱 눈을 감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순간에 뭐예요? 내가 부활했어. 눈앞에 누가 있게? 예수님께. 같은 순간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죽어봐야 그 다음 순간에 뭐예요? 다시 산다고. 여러분이 뭐 150년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무덤 속에 있긴 있었어. 그렇지만 그 150년은 나한테는 뭐예요? 1초도 안 걸렸어. 그거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라.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다시 깨나지 않는다. 다시 깨나긴 깨나요.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깨웁니다. 깨웁니다. 근데 그거를 소위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미 뭐예요? 그게 확인돼 버립니다. 이상구가 탁 교통사고 탁 나서 아이고 나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곧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구는 뭐예요? 아, 이상구는 구원이다. 하여튼 최종 순간에 이상구가 아이 그동안 난 완전히 속았습니다. 구원이고 뭐고 뭐 전혀 없는 걸 난 그렇게 해서 구원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이상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가 받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받은 심판. 그래서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심판인데 하나님이 다 깨웁니다. 이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탁 오셨을 때 믿은 사람이 부활해서 완전히 하늘나라 백성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안 믿었던 사람은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부활시키십니다. 자, 자기들은 분명히 죽은 줄을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 부활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 있다위는 믿어서 안 믿어서? 안 믿었습니다. 근데 부활이야. 그 사람들은 왜 부활했어? 그 사람들도 부활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모든 사람을 부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믿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 있고 안 믿은 사람은 언제 부활시켜요? 나중에 부활시켜요. 왜 부활시키냐, 예수님이. 왜 부활시키냐 하면 그 중에는 그 안 믿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믿었다고. 우리는 뭐 나는 교회 돈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 그리고 막 봉사도 하고 막 교회도 개척하고 막 나 정도면 분명히 뭐예요? 천국 갈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뭐는 믿지 않고 자기가 한 공로로 하나님에게 세운 자기의 뭐예요? 많은 공로가 있단 말이요. 그 공로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 실력으로 받은 거다? 내 실력으로 받은 거다.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 구원하고 저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받았다.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한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어?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 교인들도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야, 지금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건축 헌금 제일 많이 낸 사람 누군지 알아? 나야. 얼마 냈는데? 10억. 10억이 최고야. 응? 그 누구누구 장로도 뭐 돈 많다고 뭐 폼 잡아 샀더니 내가 알아보니까 8억밖에 안 냈더라고. 그니, 이 교회에서, 응? 구원 제1호 받을 사람은 누구야? 나라고. 그리고 저, 이상구 장로는 뭐 맨날, 구라만 쳐 쌌더니 1000만 원밖에 안 냈더라고. 내가 볼 땐 이상구는 탈락될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자기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자기의 공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조건적으로. 나는 적어도 10억을 내가 건축 헌금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 이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낸 사람인데. 그래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폼 잡던 사람 중에, 이 세상 사람 중에 제1호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담의 제일 큰 아들 가인이야. 아시겠죠? 가인은 그런 사람이야.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냥 수백 가마니씩을 막 교회 갖다 바치고서. 그런데 동생 아벨이 뭐라고 가르쳐요? 구원이란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수백 수천 가만히 매덕 헌금을 해봐야 그거 가지고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변질됐냐고 하면, 변질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변질됐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 죽음을 뭐 10억 가지고도 갚아낼 길이 뭐예요?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이 죽음을 대신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기분 좋게 안 좋게? 김새죠. 그래서 동생 아벨 불러냈다고. 너 인마, 너는 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돈 한 푼 안 내도 되겠네? 그 아벨이 뭐라 그랬게? 형, 내 말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돈을 내도 더 뭐요? 기쁘고 감사해서 낸다고. 형은 이거 안 내면 하나님이 형 구원하지 천국 안 보내준다고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가인은 그 말 듣고 싶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거요. 아시겠죠? 그것이 이 역사, 이 세상 역사의 시작이야.
계속 유대인들이 누구 닮았어? 가인 닮았지.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 명령 그거 다 지키고 저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킬 것을 뭐예요? 결심하는 분이야. 왜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인에게 아벨이 맞아 죽은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누가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맞아 죽었어. 유대인에게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면 다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대학은 누구 실력으로 구원받는다요? 인간의 실력으로. 암으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다. 온갖 돈 들여가지고 연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됐어 안 됐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암이 날 수 있구나. 그러면 현대의학이 여러분을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여러분이 이제 치료 그만 받고 뉴스타트 간다 그러면 미워해요. 이 세상 역사는 거짓이 진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들 생각엔 자기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뭐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깨워요. 다 벌시켜가지고 그거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런 사람들일지도, 그때 이제, 가인도 아마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 아벨처럼 가르치면 하나님한테 뭐 왕창 갖다 바치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벨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쫄쫄 굶는다. 나는 하나님을 안 굶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뭐예요? 죽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슬람. 마호메시, 그 아랍 사람들을 강력하게 만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렸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슬람한테 빼앗겼어. 이거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십자군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서 십자군에 가서 나가서 전쟁을 치면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십자군에 나갔던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죽으면 뭐예요? 천국 직행이다. 그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마치 누구처럼 폭탄 테러범처럼 내가 폭탄을 안고 들어가서 몇 명을 죽이면 천국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 최고 미인 50명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공로주의. 이 세상은 다 그게 속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이 막 수백 년을 끌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이슬람교 때문에 이 세상은 피바다가 되어버렸대. 서로 뭐 하라는 가르침인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변질시켜가지고 전쟁을 붙여버린 거야. 참. 그래서 이 거짓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악령들이, 사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해버리고? 숨겨버리고. 조건적인 하나님. 아, 맞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속은 사람들을, 자기들은 생전에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다고 생각하죠. 깨보니까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너희가 나를 뭐요? 몰랐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래서 설명해주고, 그런데 너희들 일생 동안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쓴 줄 아느냐. 쫙 보여줍니다. 막 파노라마처럼. 그때 이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라고 우리가 속았군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누가 속여서 알고 보니까 저 사단이 속여서 우리를. 그래서 성경 보면 그 사람들이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구를 향하여 이를 가라? 사단을. 너희들이 나를, 네가 나를 속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선택대로 지금 영원히 무엇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거부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거두시며 그때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원자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일어나서 소멸돼, 소멸되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자기가 제도를 만들어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같이 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거부하고 흙으로 돌아갔대. 하나님 통곡하십니다. 하나님의 통곡 속에서 사망을 선택한 죄인들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벌을 줘서 돌아가는 게 죽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결국 뭐가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흙이 되기로. 생명을 거부하면 사망이요. 사망이면 흙이죠. 그래서 각자의 선택대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일생 동안 그들을 구원하고 하려고 애썼던 그 각 순간순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들도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가지고 뭐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그렇게 해요. 할 때 사단이 탁 나타납니다. 야! 뭐야 이게 구질구질하게. 지금 봐! 저기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들 봐. 쟤네들 싸울 줄도 모른다고. 우리는 여기 뭐요? 수천만이 있어. 우리 중에는 누구도 있고, 징기스칸도 있어. 알렉산더도 있어. 나폴레옹도 있어. 우리가 다시 저, 뭐요?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군요. 뉘우치고 나서 사단의 말을 또 들어보니까, 사단의 말대로 될 수 있을 거, 뭐요? 그때, 이쪽이 훨씬 더, 뭐요? 강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쫙! 할 때, 예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은 끝까지 뭐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 눈물을 머금고 생명을 거두시면 불이 일어나고 폭발되고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도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그래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더니 다 이제 불타 죽는다. 그렇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은 예수님이 다 뭐예요? 왜? 그 불타 죽는 사람들 속에는 우리 동생도 있을 거고 내 친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기억을 뭐예요? 없애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이 지구는 새롭게 해.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구는 완전히 새로운 지구로 태어납니다. 그 새로운 지구로 태어나면 우리는 다시 모든 오염은 없어지고 진짜로 아름다운 지구. 그래서 영영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여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혼이라는 것을 오해를 해서 그 혼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또는 생기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혼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형성시켜 주신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인격, 사상,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혼이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그것이 결코 죽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죽지 않는 것처럼, 각자의 혼도 죽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시킨 것은 그 주체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거부한다면 그냥 없어지고 흙이 되어버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꼭 깨닫고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그냥 흙이 되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어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가슴에 꼭 간직하고 절대로 이 진리를 버리지 않는, 그리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 끝내 부활의 날에 우리 다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